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을무씨입니다. 비키니를 입은 여인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. 드로잉북에 모나미 볼펜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고요. 그리는 대상은 따로 누군가를 설정해서 그리는 건 아니고요.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그리는 거고요. 제 그림이 야하다란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말들은 유튜브에 그림을 올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. 저는 한 번도 제 그림이 야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. 물론 야한 포즈의 그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그림들은 습작 형태에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저 혼자 그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제 그림이 야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내 그림이 야한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된 거고요. 이게 그리는 입장과 제 그림을 보는 입장에는 어느 정도의 시선의 차이 혹은 온도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온도차가 그리는 사람의 입장과 주장이 다가 아니란 것도 유튜브 영상의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됐고요.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? 라는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지만 아직까지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잘 모르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우선은 여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. 야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더 야하게 그려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물론 여자 그림 그리는 게 끝은 아니겠지만요. 그림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최종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방향의 가정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그림과 그 그림 속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. 아직 뭘 어떻게 어떤 걸 그리고 표현할지 제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들만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미지들이 현실 속으로 나오지 않을까요?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을무씨였습니다.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, 댓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